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영자언니도 화이팅.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어느 곳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내 모습 기다리는 사연. 아, 3082 차 좀 옮겨주세요. 이동시켜주세요. 3082 차주님 차 좀 이동시켜주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몇 곡 기억을 해놨어. 번지 없는 주막도 좋아하시죠? 어, 번지 없는 주막 이왕이면 에? 디스코로? 아 그래요 우리 건수홀 아버님. 아, 번지 없는 주막 디스코로 올려달래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자 가자. 아
그런 분위기로 좀 더 갈까요? 네. 조약돈 사랑, 나쁜 사람이야 두 곡 연결해서 주세요. 아이고 또 권소 오라버니가 주셨는데 또 저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나쁜 사람이야. 일하시고 아니 내가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그래요. 언니 오빠들 이쪽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모두 무슨 일 있어요. 네.
어르신들은 이제 맛있게 벌써 드셨을 시간이 넘었고 어디 일하러 가신다 오셨어요? 응? 밭에서 일하다 밥 먹으러 왔다. 어? 밥 먹을 시간 지났는데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점심때가 정확하잖아. 그죠? 아, 옛날에 그 저기 첫점을 주신 게 생각이 나나요? 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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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줬어? 첫점. 기억들이 나나 몰라. 첫점을 누구한테 줬는지. 우리 천수호 감독님은 첫점을 누구한테 줬어? 아직 못 줬어. 아직 못 줬어? 아니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생각 어? 오래돼서 기억이 없어? 그 첫점은 기억을 해야 돼. 네, 참말로.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한테. 에이씨, 그건 너무 이제 판에 박힌 대답이다. 왜? 엄마한테야 다 첫점이지. 우리 어머니도 일하지. 아, 그래. 첫점 주세요. 뭐예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지?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 표현이 올라가는 거니까 무조건. 추억으로 가는 당신, 추억으로 한번 또 가보자고요. 아, 첫점을 느끼셨으면 또 추억으로 한번 가보자요. 아. 차 정리 다 됐어요?
노래도 한참 부를 때 유행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한참 부르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르려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가수들이 그 노래 자기 노래 한 곡 가지고 하루에 수천 번씩 그 한 곡을 똑같은 곡을 그렇게 연습을 한대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겨. 그러니까 그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 각설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품바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진짜 그 나이는 좀 있어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새내기잖아요. 이제 뭐 3년차 뭐 이러니까 우린 진짜 애기야, 애기. 애기인데, 우리 여기, 조팔구 분반님이나 삼식이 분반님이나 여기 우리 점식이 단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우린 언제 거기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 아직.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 새끼 발가락만큼도 못 따라가. 그죠? 뭔 얘기 했는지 모르시죠? 조팔구 분부님? 알아요. 알아요? 알아들었어요? 아니,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진짜 이 먼저 시작한 선배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또 지금처럼 이렇게 또 편하게 일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뭐지? 돌아와 주 하나 주세요. 이수진의 돌아와 주. 아, 밖에 계신 분들 다 돌아와 주세요. 대답이 없네.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오. 여자에서 바퀴 내려주세요. 자, 다 밖에 계신 분들 돌아와 주시라고. 곧 있으면 우리 캔디 분반님, 조팔구 분반님, 삼식이 분반님 공연 시작됩니다. 밖에 계신 분들 모두 돌아오세요. 촬영 좀 해주세요. 야, 조팔구 분반님. 내가 어제 그 이 마스크를 이마에 쓰시고
저거를 메고 들어오시는데, 아,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유, 얼른 보고 싶으니까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애잖아, 그런 애잖아. 아유, 진짜. 아유. 단장님, 우리 장구 좀 칠까요? 예. 네. 아니,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좀 모이라고. 이제 시간이, 모일 시간이 된 것 같아. 2시 반이니까. 네. 말하지 말고, 그래도 말을 해야지. 단장님, 뭐, 단장님, 북 가지고 나오시오. 그럼. 아니, 그래서 나 혼자 하면 또 밍밍하니까, 이렇게, 제 시간 타임에는 또 단장님이랑 우리 쪼마님 분관님이랑 나와서 하면 좋고, 우리, 네. 이렇게 치게. 또 이렇게 치고, 이것도 하실 거예요, 이거. 삼식품바님, 이것도 하실 거예요, 이거. 이것도 하시고. 노래를, 아, 거기 단장님 그거에 보면은, 점심품바님 단장님 보면은, 난타곡이 들어있어요. 난타곡 들어있는데, 거기에 신나는 거, 뭐, 아무거나 주시면 되지. 네. 점식이요. 근데 여기 왜 그래요? 여기 왜 그래? 그러니요? 여기 못 쓰겠구만. 왜? 왜 그래? 이 동네 왜 못 쓰겠구만. 이 동네가 조용해요, 본래. 아니, 몇 개월 동안 했다며. 예. 네. 다 지금 농사철이라 다 밭에 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쉬었다 해. 그래. 뭐 쉬었다 해. 이 동네 못 쓰겠구만. 지금 쉬고 있잖요. 너만 쉬어. 지금 쉬고 있잖아. 삼식이 품마님 쉬시고, 조팔구 품마님 쉬시고, 저 내려가면은 이제 캔디 품마님 올라오실 때, 그때도 좀 쉬시고, 한 몇 시쯤. 짐 싸갖고 가. 그러면 안 되지. 아, 팬들한테 저기 단장님 머리끄댕이 다 잡혀. 안 돼. 진짜 싸요. 괜찮아요. 실망하면 돼. 실망. 단장님 내쫓고, 실망해, 여기서. 우리 저기 모텔. 좋아. 왜 좋아? 거실도 있어가지고. 거실도 있어. 모텔이 거실도 있어? 야, 욕실이 더 크더라, 욕실이 더 크. 언제 가봤어? 캔디 품바님. 네. 야, 가자. 가자. 아, 그러지 마. 조팔구 품바님 의견 아직 안 들어보셨잖아.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그래, 누가 바늘이고 누가 실이야? 모텔 가자, 모텔. 모텔. 안 간대. 무서워서 안 간대. 모텔 안 간대. 의자 때문에 안 가시는 거죠? 네? 의자. 그 의자, 이렇게 꾸부렁 된 그 의자. 의자 때문에 안 가시는 거죠? 어저께 한번 했죠. 뻥치시네. 그럼 오늘 또 거기 의자 있는 데로 가시고. 어저께 한번 했죠. 자. 누가 좋아? 자. 네? 남자가 좋아, 아니면 여자가 좋아? 모르죠. 해본 사람만 알지. 나 안 해봐서 몰라. 좋아? 네? 누가? 응. 꿈속에 있어. 자, 차렷!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형님. 가자!
앵콜 소리가 이만큼 나와서 앵콜 다 흘렀나? 많이 들어오셨네. 아이고, 그러면 예, 하나 더 합시다. 이왕에 한 김에 예, 여러분들 기도 즐겁고 또 집안에 우환 있는 거 또 여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 싹 다 불러가라고 저희 한 번 더 쳐드리겠으면 쪼마니 좀 누가 구해주세요. 쪼마니님 좀 누가 구해주세요. 쪼마니 쓰러졌어요. 인공호흡 해줘. 인공호흡. 자, 아유, 약이 없네. 약이 있네. 있어. 그렇게 하지 말랬지. 뭐 티나온다고. 하지 말랬지. 자꾸 그래. 아, 참. 자, 다시 한번 앵콜곡으로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요! 인사! 엄청 짧은 걸로 드릴게요. 엄청 짧은 걸로, 네. 통과! 엄청 짧은 거! 엄청 짧은 거! 1, 2, 3.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엄청 짧은 거로 갈 거예요. 그래. 한 번 치고 끝났다고. 한 번 치고 끝났다고. 진짜 멋있게 진짜 붙일 거예요. 이해 진짜 돌고 들리네. 아유, 야, 가자. 어디 가? 1, 2, 3.
이게 우리 단단님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이 부채가 이렇게 찢어졌어. 부채가 찢어졌어. 누구한테 사달라고 그러지? 앵콜하신 분들한테 사달라고 그래야 되나? 아 진짜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네? 예. 아 이제 우리 난타 했으니까 제가 마지막 곡으로 한 곡 하고 단장님이 올라오세요. 그러면 제가 사랑바람 하나 주세요. 여기 사랑바람. 예. 사랑바람. 아 여기 이제 지금 따뜻해서 사랑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저희 이제 캔디 품바님하고 조팔구 품바님 그리고 삼식이 품바님 응원하러 오시고 박수치러 오신 분들한테 따뜻한 사랑바람 불어서 사랑 많이 주시라고 사랑바람 한 곡 불러드리고 긴 소리 아 우리 단장님 너무 몰라. 사랑바람 네 진소리 죄송해요 단장님. 선사해드리고 내려가실 겁니다. 자, 우리 점식이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